야, 치킨의 근본. 소리 나니까 비닐장갑 안 드릴게요 그냥. 치킨의 근본은 뭐다? 바로 BBQ다. 8개 맞죠? 맞아. 이거 뭐 떡꼬치도 주는 저 이것도 사이드로 시킨 거 쏙떡쏙떡이야? 떡 튀김이 없어가지고 떡 드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야. 이야. 어우. 맛있다. 너무 달다. 라이프야. 저 먹으라. 응, 너 먹어라. 형 못 먹겠다. 너무 달다. 이게 단 거 별로 안 좋아. 시골 야구지네. 야, 치킨 봐라. 정말. 예? 이 정말 후라이드의 정수랄까요? 치킨 갤러리에서도 만년 언제나 1등을 확고하게 지키고 있는 이 BBQ 황금 올리브. 어? 저 유일하게 한 마리 다 떼는 치킨이 바로 BBQ 황금 올리브예요. 요건 이제 여기 기름 당장이 치킨이랑 야수하는 그 방인가요? 기름 향 자체가 그러니까 특이하단 말이죠. 이게. 정말 맛있어요. 솔직한 말로. 이 마일드 치킨 류 중에는 아마 최고라. 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맛있죠. 예. BBQ 회장이 치킨값 3만원은 돼야 한다던데. 그러니까 그런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2만원에 3만원 오르기 전에 시켜버렸죠. 다 교촌 몰려치기 하는 애들은 잼민이지. 염지도 너무 완벽하고 깔 게 없어. BBQ 이 황금 올리브는 말 그대로 이름 따라간다고. 예. 육각형에 가까운 그런 치킨이야. 내가 봤을 때는. 난 이거 내내 뭐 BH 이런 거 드시는 분들 좀 이해하기 힘들죠. 내내는 퍽퍽하고. BH는 맛있긴 한데 사실 어떤 깐풍 치킨류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맛있지. 후라이드는 그냥 난 좀 약간 밋밋해. 개성이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선비는식이라고? 계속 도배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럼 님은 그냥 문방구 가셔가지고 닭 껍질 튀김 많이 드세요. 저희 아버지 내내 치킨 하시는데 고소할게요. 왜 그래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BBQ를 빠는 이유는 전 제일 맛있어서 빨아요. 예. 오돌뼈 안 먹는다뇨. 그런 싸가지 없는 소리 하세요. 이거 앞니빨로 긁어먹어야 되는데 이 입자 알갱이들. 근데 이 새김에 먹방하니깐 사람이느냐? 안 그래요? BBQ 바이럴이라고? BBQ 본사에 비하 신고하겠습니다. 닭다리 얼마나 깨끗하게 먹는지 보세요. 저는요 없이 자라가지고요 치킨 한 마리를 먹어도 이런데 항상 직원들은 안 주고 혼자 드시나요? 이런데 살코기 조금이라도 붙어 있는 걸 막 뼈통에다 담는 새끼들 보면요 사실은 좀 네 폭행 마렵죠. 동기 치킨 미만자 네, 진짜 네.
난 그래서 땅땅 치킨에 땅땅 물갈비가 맛있는데 항상 치킨 먹을 때 발골 수준을 넘어서 뼈와 저희 직진 도깨랑 비슷하게 드시네요. 예. 요 정도는 딱 먹어줘야 돼. 치킨은 교촌 국내 지코바 미만 잡이지 황금 올리브 튀김 옷 릴 이응 과자 신 지코바 가격 쳐 올리고 굉장히 마음에 안 들던데요? 지코바는 각성하시길 바랄게요. 22,000원 주고 먹을 만한 맛이 절대 아닌데 지코바는 좀 각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가격 쳐 올리고 뭐 하는 짓입니까? 치킨 전문가 윤무부. 뭐 그래요. 밥이랑 먹으면 맛있는 치킨. 뭐 말은 좋죠. 근데 이번에 지코바 치킨 어땠어요? 머스타드랑 네? 같이 먹어야 맛있던데. 퍽살로 존나게 채워놨죠. 전 그 행동에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네? 2만 얼마를 받아 쳐가면서 거기다가 퍽살로 채워놓는다. 이야, 이건 기만이지. 먹고 살만해졌나봐요. 안 먹으면 그만이야. 난 대가리 깨져도 비빔밥만 먹으면 돼. 너피에 기름 떠다닐 것 같아. 지코바 집앞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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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없이는 자다는 얘기 예예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지코바 많이 드시고 저는 BBQ. 네, 대가리 깨져도 BBQ입니다. 맛있긴 하니까. 네. 왜 치킨 갤러리 부동의 원탑이겠어요? 맛있으니까. 아참 기름 양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맛있더라. 광고 모델도 윤도준이라 더 맛있어. 담치땡은 모르겠어. 호수님은 정자에도 기름 떠 있을 것 같습니다. BBQ 황골이랑 국내 고바 순살이 원탑이지 키우키우. 솔직히 BBQ 3만원 하게 된다면 지지하냐고요? 으뜸 동달기 양 많고 싸고 맛있는데. 근데 이 치킨 업계 관계자 이 씨발놈들이 무슨 짓을 저지른 줄 알아요? 하림이랑 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들끼리 해먹으려고 가격 존나게 올려쳐봤고 그지랄 했어요. 이 존만한 땅덩어리에서. 담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추징금 천 몇백억 때려 쳐맞았잖아요. 근데 지들이 그동안 번 돈에 비해서는 그 돈이 뭐 예? 벌금으로 느껴지겠어요? 개 상놈의 새끼들. 그냥 우리만 피똥 싸는 거예요. 개 새끼들. 야 윤태훈 예전처럼 닭뼈 반으로 쪼개서 귀 안 빨아먹냐. 그 부분이 그렇게 맛있다면서 훈계하더니. 개센징 특 먹는 걸로 장난 많이 찜. 개센징이라뇨. 에이 민족비 하지 맙시다. 예 개센징은 좀 심했네요. 예. 친구들이랑 먹을 때는 열심히 발라 먹으면 친구들이 치킨 다쳐 먹은 키우키읍. 저는 친구랑 치킨 안 먹는데요. 다 필요 없고 치킨은 짭짤한 청산 치킨이 국룰이지. 청산 치킨은 뭐야? 이름 이상하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마치 뭐 자담 치킨 같은 그런 느낌이네. 안 먹어요. 네. 지우학? 지우학이 뭐예요? 지금 우리 학교는. 아, 지금 우리 학교는 거기 뭐 치킨 나와요? 좀비 나온다는데. 10년간 가격 못 올리게 해야 되니. 친구랑 치킨 먹어본 척 기웃 기웃. 저희 집자감 치킨 하는데 사과 부탁드립니다, 코트님. 아니 그러니까 제 입장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메이저 아니면 안 먹어요. 예. 왜냐?
그러니까 몇천 원 차이 나더라도 솔직히 난 동네 호프집 치킨이 제일 맛이더라. 그러니까 치킨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후라이드로만 딱 한해서 볼게요. 근데 저는 메이저 치킨집 아니면 안 먹는 이유가 몇천 원을 더 줘서라도 자감 맛있다. 그 내가 아는 그 맛을 느끼고 싶은 거거든요. 약간 랜덤성이 강해요. 이 늦게까지 긴 시간 동안 장사하는 그런 치킨집들, 이제 동네 치킨집이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옛날 치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먹겠다라는 거예요. 가격대가 뭐 만 원, 만천 원 이러니까요. 두 마리에. 아, 두 마리는 아니고 한 마리. 근데 두 마리에 굉장히 싸게 주죠. 두 마리에 뭐 16,000원, 18,000원 이렇게 옛날 치킨 이렇게 해가지고 그 누런색 그 종이 거기다가 담아주는 그 옛날 치킨. 걔네들은 가끔 먹으면 맛있긴 해요. 응. 걔네들 가끔 먹으면 맛있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차라리 여러분들 추천해 주고 싶은 치킨은 그거 누룽지 치킨. 아 치킨이 아니라 통닭이라 그러죠. 그 옛날 그 약간 재래식으로 이렇게 튀겨낸 거는. 옛날 치킨이 아니라 옛날 통닭. 누룽지 통닭 드셔보셨어요? 안 먹어봤죠. 존나 맛있어요. 그거 은근히 맛있어요. 네. 그 은근히 맛있어요. 마늘종이랑 해갖고 주거든요. 누룽지 통닭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맛있어요. 크, 나 진짜 BBQ 좋은 게 이거야. 염지랑 이런 거 너무 잘 돼있어. 이거 딱 벌리는 순간에 여기 지금 캠만 하면은 절대 안 당기는데 기름 쪼르륵 여기서 흘러내리면서 예. 아, 이 넓적다리. 이 넓적다리에 있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껍데기. 이 넓적다리 그 딱 그 넓적다리 그 여기 그 여기 여부분이에요. 여부분. 예, 넓적다리. 그리고 딱 쓱 접어 갖고 뭐 어떻게 먹는 줄 알아요? 요걸 이제 씨발 거 이거 그냥 바로 그냥 무 하나 쓱 껴 갖고 느끼할 수 있으니까 양념 쓱 발라 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거의 뭐 파나펜가 뭐 그거 먹듯이 이렇게 쓱 감싸 갖고 씨발 오, 물리는 거 봐. 넓적다리 개씨 몰려. 코트야 콜레스테롤 검사 한번 해봐라. 와. 이게 2만 원의 행복인가요, 여러분들? 예? 이게 2만 원의 행복이에요? 맞죠? 기가 막히다. 야. 그 누룽지 통닭은 한 번쯤은 드셔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예선전 보러 상은 갔는데 여자 연예인들 손흥민 보러 개만이 왔더라. 여자애들 손흥민 보고 왜 이리 러지냐. 내 여자친구도 그러더라. 누룽지 통닭이 좋았던 게 마늘종이랑 먹는데 그렇게 괜찮더라고요. 마늘종 매운 거랑 치킨이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예, 이러고 그냥 밥을 감싸고 있는데 치킨 다 먹고 나면 이제 젓가락으로 뒤적뒤적 하면 그 안에 누룽지가 나와요. 근데 그게 고소하고 맛있더라고. 이거 죽도 아닌 것이 밥도 아닌 것이 맛있더라고. 한 번씩 드셔보시면 좋아요. 네. 맞아요. 구도로 통닭. 그래서 치킨이 뭔가 질린다.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싸닥치고 후참 잘 먹어봐. 지금 이음 맛있다. 에이 씨발 정말 누굴 뭐 씨발 뭐 치알못을 하나.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뭐? 자지러지는데 치킨 참 잘하는 뭐 후라이드 참 잘하는지 에라이 씨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죄송한데요. 전 제 개인적인 기준이에요. 시켜 먹으면서 다른 음식 생각함. 매점마다 차이는 있겠는데 저는 맛없더라고요. 제가 한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먹어봤거든요. 아무소 떼보자. 만나게 물아 걸레군. 전 차라리 후참잘보다 노랑통닭이 훨씬 더 맛있다 생각하거든요. 약간 하는데 숨지음님 차는 거 왜 그러냐 해명해. 전 개인 좀 개성 있는 걸 좋아해요. 예. 노랑통닭 저는 맛있더라고. 28 학고 치킨들 언급 좀 하지 말라 그래라. 학고 치킨. 예. 노랑통닭이 그렇게 인기 있는 브랜드도 아닌데 왜 안 뜨지 왜 안 뜨지 하면서도 항상 그 맛을 잘 지키는 것 같더라고. 걔네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카레 가루가 들어가서 그래요. 그 살도 부드럽잖아. 약간 크리미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일본 그 가라아게 같은 느낌도 살짝 나고. 뭔지 알죠? 가라아게 같은 그런 느낌. 노랑통닭도 가끔 먹으면 맛있죠. 근데 후참자는 정말 모르겠어요. 개성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좀 하지 마. 뿌링클 안 먹어봤으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참고로 난 17살 뿌링클 먹어야 돼. 알겠지? 뿌링클 충들. 그냥 이 치즈만 나는 거 이거 뿌려갖고 여기다 이게 해갖고 이 가루 뿌려 먹어야지. 헤헤헤헤. 아유 비영신들. 아 정말 나는 아. 그런 치즈 가루 같은 거 이 색이 진짜 맞죠? 가루만 먹어도 그냥 맛있는 거. 그러니까 애, 아주 그 좀 애새끼 입맛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뿌링클 치킨은. 네. 그래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치킨 잘 모르는데 인싸인 애들이 이제 뿌링클 먹는 거 그런 느낌? 당연히 그런 치토스 냄새 나고 약간 그런 것들은 당연히 맛있지. 가루만 먹어도 맛있어. 근데 거기다 치킨에다가 그걸 부어서 먹는다? 치킨 맛에 자신이 없다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 피자도 진짜 피자 고수들은 페퍼로니만 먹는지.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그 기본적인 아주 그 왜 치킨에 대한 기준만 엄격한 건데. 아 제가 뭐 먹부심 부리는 건 아니고 저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는 거죠. 치킨 욕함 기웃기웃기웃기웃. 워후 시볼 존나 엄격하네. 와 잠깐 말씀드렸던 아 이 넓적다리 이 부분만 싹 뜯어내갖고 치킨은 그냥 싹 이 새끼들아 무한한 놓고 쌈 싸요. 치킨 넓적다리로 쌈 싸서 소리 말고 벅살도 좀 먹어줘. 쌈 싸서 페퍼로니만 처먹는 건 진짜 싶어서야 미치는 피자가 얼마나 많은데. 싹 찍어서 근데 치킨은 순살 아님? 어우 맛있다. 오랜만에 먹고 더 맛있네. 새끼 근데 어제 질질 짜던 새끼 맞냐? 아우 맛있다. 순살보단 뼈 치킨이지 모든 고기는 뼈에 붙은 게 맛있다. 인정. 그리고 나는 퍽살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퍽살의 담백함을 어디서 느꼈느냐? 바로 이 BBQ 황금 올리브의 퍽살은 촉촉하고 뭔가 그게 수비드 닭가슴살 마냥 치킨은 뼈지 순살은 식게이들만 먹는다. 씹다 보면은 그 닭가슴살 특유의 고소함과 이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아, 이 외국인들이 닭가슴살만 먹는 이유가 있구나. 또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촉촉해야지. 그러니까 BBQ가 배짱 장사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내가 이래서 짜증나는 거야, 개새끼들. 3만원 정도는, 앱을 3만원 정도는 받아야 우리 돈 남는 게 있잖아. 2절에 놓고. 먹는 거 보면 조절 좀 해라. 이런 얘기 하면, 아, 씨발, 개새끼들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니, 이게 대체할 게 없으니까 족 같은 거야, 이게. 이 새끼 처먹는 게 명절날 놀러 와서 동그랑 땡만 처먹는 조카 새끼처럼 처먹네. 아구리아무디게 한 방 주고 싶다. 순살도 원래 뼈에 붙어 있던 거야. 비응신들아 기읍 기읍. 근데 신선함이 다르지. 가공한 거잖아. 떼어내가지고. 자고로 신선함은 무조건 뼈야.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똥 쳐산다고 사라지기 10분 전. 순살을 먹으려면 아싸리. 그래, 오랜만에 그 얘기 꺼내는 저 어디냐, 굽네. 예, 굽네 이런 데를 드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이경규 씨의 뭐 본치킨이라든지 그런 데는 그나마 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전 순살은 차라리 그런 걸 먹지. 순살 이렇게 저 튀김옷 입혀놓은 순살은 난 좀 별로. 응, 난 차라리 뼈치킨을 먹겠다라는 마인드. 왜냐? 이 씨발 닭가슴살이거든요? 존내 크잖아요? 그죠? 예? 무슨 뭐 미국 그 저 지도 마냥? 예? 이게 딱 엄지손가락 쑤신 다음에 그 싹 벌려봐요. 이렇게 촉촉하다니까요? 이게? 예? 이게 존내 맛있는 거라고 얘기해. 이걸 왜 씨발 모르냐고요? 응? 싹 들어가지고, 예? 부삭으로 족발 빨고 있네. 물 떨어지는 거 봐, 이게 진짜. 촉촉해, 진짜 촉촉해. 간도 먹냐? 안 촉촉하면 내가 이거 안 먹었죠. 치킨 먹는데 손으로 안 먹고 젓가락으로 어렵게 먹는 개이 새끼들도 죽여버리고 싶음. 아, 그 씹개이 새끼들이요? 같이 먹는 자로서는 오히려 이득이에요. 그 새끼들 막 손가락 힘줘가면서 막 치킨 막 찍고 이지를 하고 있을 때 저는 그냥 큰 지막을 잡았고 와그작 씹어 먹거든요. 예. 그럼 식구의 새끼들은 저랑 같이 치킨을 먹어봐야 돼요. 두 조각 먹을 때 저는 여섯 조각 먹죠. 그렇게 닭 좋아하는 새끼가 지린 이달기 뭐냐 에라이 씨벌.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맞지, 식대이들은 식돼지들로 지유시켜야지. 이 새끼 왜 치킨 먹는데도 숭차하냐. 아, 오랜만에 먹어서 맛있네. 여기가 역시 자주 먹은 맛없어. 대훈이 먹방인가요? 아, 예전에 이사 가기 전에 검단에 살았을 때는 그 BBQ 시키면은 거기 떡튀김 요만한 떡 그 대훈아 손가락 같이 튀겨 갖고 줬었는데 참 맛있었는데. 지점마다 좀 달라요. 떡튀김 같은 사이드 메뉴를 추가시킬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래요. 저 떡튀김 좋아해. 다리로만 시키면 개꿀인데 굳이 일반으로 시킴? 사이드를 왜 시키냐? 식게이도 아니고 설명자는 딱 치킨만 시킨다. 그냥 한번 뭐 치킨 시킬 때 그래 뭐 자메이카 뭐 통다리 뭐 이런 거야. 응? 상징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워낙 크고. 근데 이런 치킨 후라이드 치킨을 닭다리로만 시켜서 드신다? 그럼 넓적다리는 누가 먹어요? 에?
그럼 넓적다리는 언제 먹어요? 봉으로만 돼 있는 그 닭다리 그 주는 거, 그 8개인가 주는 거, 그거를 왜 시킨, 그거를 시키지 왜 이러냐고요? 이야, 정말 모르신다. 에이. 다양함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그 치킨 먹을 자격이 없어요. 예. 닭가슴살 존나 맛있다. 아. 보세요, 벌써 닭가슴살 하나 다 먹었잖아. 우리 들으니까 못 참겠다. 우츠노미야 시온 보고 자야지. 제 방송 보고 치킨 시키신 분은 안 계시죠? 이미 늦었어요. 제가 다 먹을 동안 못 드실 거예요. 진짜 18 손가락 좀 그만 빨아라. 늘 이응 있던 식욕도 다 떨어진다. 코트게인은 맨손으로 빨아먹으니까 족발까지 일석이조네. 솔직히 황금 올리브 서울 맛집 레토랑 같은 데서 팔면 4만원에 팔아도 인스타 허세충들 우르르 몰려가서 팔릴 콜 정도 되긴 한 대중 음식인 게 다행. 그거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몰려치기 하고 드시는 게 왜 이렇게 귀여우십니까? 우리 따발랍의 양양자사 전자라 나이다 나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안 마시냐? 식게이네? 에?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근데 언니, 어제 안 오시길 잘했어요. 자, 이제 세 조각 남았습니다. 세 조각. 날개 있는 이 부위 아시죠? 내 끄트머리 보면은 닭가슴살 뭉툭하게 한 주먹 들어있죠? 바로 잡아다가 그냥 쓱 뭐 열매 따듯이 그냥 무화과 따먹듯이 그냥 쓱 팍 뜯어버려요. 에. 에? 닭가슴살 있죠? 쓱. 야, 결 봐라. 기가 막힌다. 요거, 이거 딱 쓱 잡아가지고 바로 양념에다가 찍어서 바로 입! 아이고 싸그렸다 이씨발. 멈추세요. 싫어요. 저희 방은 그런 거 없어요. 첫 식사 시부에 고맙습니다. 내 식욕은 자연재해다 그 말이야. 응? 내 식욕은 아무것도 날 막을 수 없어. 내 식욕은 재앙 그 자체야. 알겠어? 어차피 24시간에서라도 처먹을 새끼인 냅두셈. 자 여러분 이건 숨쉬지 말라는 거랑 똑같음. 키우 시발 진짜 먹방 좋나 웃기네. 먹방이 빨리 끝나고 다음 컨텐츠를 빨리 하길 원하면은 나락을 치지 마세요. 75만 러붕 유방 단방은 먹방의 진심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코드야 에피타이저 다 먹고 메인 뭐 먹을 거냐? 저요? 저 이네요? 아~~ 노래 안 불러요. 우와~~ 우리 WB 한양대사 전개라~~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WB 형님 나이따 나이따 WB 두 형 왜 이렇게 귀여워진 거야? 이 색이 돌아갔다. 지금 아무것도 안 보임 식돼지련 기웃.
BBQ 찬양을 했으니까 다음으로 제가 이제 BBQ 치킨 말고 BBQ 닫았을 때 먹는 서브 치킨 다음에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 원래 치킨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BBQ 사장님께서 아이 BBQ 2만원은 너무 싸요. 3만원은 돼야 우리도 남겨 먹죠. 이렇게 네, 싸가지 없는 소리 하셔갖고 네, 2만원을 시켰어요. 네. 식사 싫어로 품 받을 바엔 처먹겠다잖아. 기웃 냅둬라. 아 이 새끼 시애벌 한 번 더 울리고 싶네. 시애벌 거. 왜요? 아쉬운 건 그거야. 양념 소스를 너무 찔끔 줘. 빨도 한 입 빨아 먹고. 응? 양념 소스 너무 찔끔 줘. 이거 500원을 받아 먹고 싶어? 좀 더 주면 좋잖아. 응? 거의 뭐 짜파게티 무슨 유성 소스 마냥. 두고 코에 붙여 양념 소스. 하나 치토스 치킨 먹어봐. 지은 이은 맛있다. 구라하니. 저 같은 상남자는 또 그런 거 안 시켜요. 500원씩 막 뭐 이거 찔끔찔끔 시키고. 저는 모든 물렁뼈 부위 다 먹어요. 이빨 건강에도 좋고. 없이 자라서 이런 거 먹는 게 낙이에요. 없이 자라서 저는 어렸을 때 치킨 시켜 먹으려고 하면은 엄마 치킨 먹고 싶은데 좀 밥 좀 지겨운데 그러면 이제 엄마는 설거지하고 있으면서 좋지. 이것도 좋아 보인다. 네 아빠한테 물어봐라. 아빠는 괜히 YTN 같은 거 보면서 난닝고 있고 TV 쓱 보면서 아빠를 딱 쳐다보자마자 이러고 있기 때문에 치킨을 못 시켜요. 예, 그래서 없이 자라서 마음껏 시켜 먹을 수 있죠. 예. 싹! 아 근데 진짜 내가 양이 좀 줄었나 보다. 원래 한 마리 다 먹는데 다 못 먹겠네. 배부르네. 고소한 냄새. 아, 이거 비법만 알면은 집에서 해먹는데. 아니, 올리브 치킨 어떻게 만든 거야, 이거? 뭐 한 거야, 기름에다가? 응? 뭔 짓을 한 거야? 기름에 뭐가 들어갔을까? BBQ 관계자가 BBQ 나와서 치킨집 차렸으면 좋겠다. 지오비 음료나 너 때문에 오늘 치킨 시킨다. 교촌 레드 콤보로다가. 어 괜찮죠. 예 약간 라면 소스 향 나는 그 레드 콤보 맛있죠.
짭짤하니. 걔네 치킨 작은 거 쓰는 게 오히려 전략 같기도 하고 그래요. 걔는 계속, 왜냐면 간이 잘 배거든. 병아리 쓰는 이유가. 내가 생각하기론 아무리 못해도 양귀비는 들어갔을 거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 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약 넣었나. 남겼어요. 배달원 가르침. 남겼어요. 남겼어요. 여기까지 먹을게요. 형 손 좀 씻고 올게. 음악 좀 틀어줘. 아무거나. 배불러. 이거는 퐁퐁으로 씻어줘야 돼. 그래야 잘 씻겨. 오징어 짬뽕 하나만 해줘라. 예? 오징어 짬뽕, 컵라면. 역시 라면 먹을 줄 알았다. 아, 역시 후라이드 치킨 좀 느끼한 이 기름을 먹고 나면은 이제 컵라면 하나 싹. 국물 먹으려고 하는 거야. 면 안 먹고 국물 먹으려고 하는 거야. 아, 뭐 누가 보면 다 뭐 뭐 다이어트 전두산 줄 알겠어요? 우리 거북유방단 친구들, 예? 그냥 부위방 축처를 너털너털, 예? 부위방 그냥 터덜터덜 소리 나면서. 저랑 별다를 거 없잖아요. 면 먹으면 삭발해. 진짜 미친놈이네. 키읍키읍키읍키읍 적당히 먹어. 진짜 건강 걱정된다. 뭐 얼마나 많이 먹었다고? 누가 보면 뭐 푸드파이터 한 줄 알겠다. 내가 뭐 찌양님처럼 먹기를래, 어? 뭐 희밤님처럼 먹기를래? 목매일 땐 컵라면, 느끼할 땐 컵라면, 목 잠길 때 컵라면. 우와, 너 이거야? 컵라면 하나 싹 먹어주면 좋지. 어우, 너무 잘 먹었다. 너 때문에 자야 되는데 치킨 보고 흥분돼서 잠 깼잖아. 시옥 비웃면아. 치킨 한 마리 거의 다 처먹어놓고 뻔뻔한 표정팔 폰펀치 대마렸네. 내일 공방에서 만두기 돼서 나오는 거 아니냐. 자, 그 만두기가 왜 돼? 넌 지양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 고도비만에 콜레스테롤 존나 높아서 더 먹으면 쓰러진다. 내일 공방 여러분들 방송 전에, 와, 내일 좀 방송 시간 길어지긴 하겠다. 내일 이제 병원 가고 머리하고 이런 거 다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 거라서 공방으로 말이죠. 시간 무조건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김치 드릴까요? 당연하지. 예, 네, 거기 MC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 노래 부르러 가는 건 아니고요. 방도 안 했는데 동겜 리스트는 어마어마하게 준비됐겠지. 모르죠. 뭘 할지는 일단 다 먹고 나서 약발방 살짝 조진 다음에 그 다음에 미스테리 한번 갈길 거예요. 야무지게. 예. 미스테리 한지 좀 됐으니까.
너 약발방 하면 또 온다. 예, 네, 괜찮아요. 아, 컵라면 진작 해달라고 할걸. 약간 이 저 흐름이 끊기는 게 좀 애매하네. 응? 뭐요? 미스터리 어제 한 거 같은데 또 하나요? 미스터리, 아 어제 미스터리 했나요 제가? 어제는 제가 전주 방송 갔다 와서 아무런 기억이 없는데 그런 걸 저 한 적이 없는데요. 예. 네. 누가 울어요? 헛걸 보셨나 보네. 약발방 하고 나서 저 미스터리 하면 되잖아요. 어제 빙이 된 거잖아, 맞지? 응? 몰라?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야, 언제까지 끓이냐, 물을? 왜? 물을 뭐 용광로 만들려 그래? 아니, 물이 안 기화시켜? 물이 안 끓어요. 아니, 그럼 불을 세게 올리면 되잖아. 맥시멈입니다. 아. 차도 드신다고 해서 같이 끓이고 있어요. 물 양이 좀 많구나. 예. 차는 됐고 그냥 저 컵라면만 먹자. 뜨거운 물로 받지 그랬어. 안성모 씨, 왜 카페 강제 탈퇴인가요? 사유가 뭔가요? 이유는 알려주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저를 조리돌림 하실거나 너무 선을 넘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렇게 하시면은 예, 그럴 수가 있죠. 안성모 씨, 죄송하지만 그 사유는 너무나도 우궁무진합니다. 예. 제가 한 30명 정도 쳐냈어요, 카페에서. 제가 이 불과 걸어놓고. 그 양반들 다시 풀어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선동하고, 너무 물어뜯고, 너무 부정적이야. 그리고 너무 쿨찐이야. 코트? 이런 거 한두 번 봐? 그냥 그 새끼 난 광대 취급하면 안 돼? 그냥 뭐 장난감 취급하면 되잖아. 코트 내 장난감이야. 장난감한테 한번 강퇴당해봐, 이 씨발 새끼야. 오지마, 이 개새끼야. 장난감 방에 오지마. 장난감한테 먹혔죠? 오지마, 이 개새끼야. 너무 싸가지고 말하더라고. 어제 나도 뭐란진 모르지만 고라니 소리가 잠결에 들렸다. 장난감이란 단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특유의 톤이 싫은 거야. 방송 보면서 희노애락 다 느껴놓고 이제 와서 이용한 척. 너무 그건 쿨한 찐따. 거기다가 너무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느낌이라 난 그건 싫어. 비아냥거리고 막 어우 그 비꼬고면서 그 졸렬한 식으로 말하는 게 너무 재수없더라고. 그러면서 선동을 해.
야 그냥 우리 생방 보지 말자. 유튜브로 생방 유튜브로 그냥 풀 영상 보면 그만이지 안 그래? 이러면서 막 계속 선동하더라고 재수없게. 그래서 아 이런 병신은 내가 굳이 받아줘야 되나? 어 계속 그냥 계속 저 자세로 나오니까 내가 아주 그냥 개 졸로 보이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 그래서 난 그냥 예 그런 새끼들 쳐내려고요. 예. 싫어서 그랬어요 개 새끼들. 그만하자 고트야. 태훈이 배방구 개 아니냐? 몰라 태훈이 배방구도 마찬가지고. 야야, 그런 저기 네 남친 컵라면 빤다 키우키. 그런 몇몇이 있어. 그래서 싫더라고. 알프야 햇반 돌려서 시켜놔. 라면은 찬밥이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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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는 안 먹어. 너 대 뭐 누가 뭐 돼지인 줄 알아요? 예? 누가 뭐 족돼지인 줄 알아요? 오짬은 중국에서 피는 오징어가 진짜 존맛이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코트한테 다이어트 강요하지 마라. 왜 다가오는 성인병을 막냐? 사고 한 번 안 치고 방송하는 모습 좋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맛있겠다. 아, 방송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더라. 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보고 많이 느꼈다고. 어 근데 진짜로 이 정도면 그런 글을 봤거든. 아니야? 카페에서 나트륨을 일반인 3일치를 1시간에 섭취하네.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그러니까 알았어 이 영양학 박사 이 병신 개새끼야. 그냥 너는 칡즙이나 처먹어 이 개새끼야. 건강 위해서 쓴 거나 존나 처먹어. 어? 진흙 파먹어 이 개새끼야. 병신 같은 게 뭘 나트륨이 뭐 어떻고 에? 나트륨과 이 밀가루와 이런 것들은 먹으면 인간이 죽는 거 죽으려고 먹는 거야. 너 몰랐지? 오히려 좋아. 먹고 죽을게. 그러니까 아가리 닥쳐. 알았지? 죽으면 그만이야. 왜 지랄이야 지랄이. 아이 죽으면 그만인데. 아이 맞잖아. 응 뒤지면 그만이야. 인생 리셋하면 돼. 그런 글 있었거든? 나는 코트 형이 부럽다 오히려. 그러니까 아주 난리 난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하다. 좀 기분이 이상하다 해야 되나? 부럽다 그러면 나를 부럽다 그러면 난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뭔가 얘가 짠한 거야. 그 글 본 사람 있나? 그 글 키워드 뭐라고 쳐야 나와? 아 관심을 받는 게 부러웠다 약간 그거죠. 나는 코트 형이 부러워. 아무리 나락을 가고 아무리 사람들이 욕해도 코트 형이 코트 형의 방송을 기다려주는 저 수백 명, 수천 명이 보라워. 이렇게 글 올렸더라고. 젓가락질 그만. 그거 보니까 약간 좀 어? 뭐지 이 새끼? 꼭 저런 새끼가 집에서 라면에 김치랑 오징어 젓갈 듬뿍 처먹음. 짠하더라. 날 부럽다고 하면 나 원래 기분 좋아야 되는데 뭐 짠해서 걔는. 학고 BJ 세기인가 보네. 전에 찾아내서 학고 BJ들도 나는 안 부러워할걸? 먹는다며 정신 나가려나. 내가 부러운 BJ가 어딨어? 솔직하게 말해서 볼 때마다 처먹고 있네.
넌 오토바이 타기 전에 오토바이야 어제보다 237g 무거워진 내가 미안해 라고 사과하고 타라. 아, 내 뽀삐. 그렇기네. 널 부러워할 자기가 어딨겠냐. 개쇼 탄벌 조또 안 부럽긴 합니다. 근데 BJ 중에 형처럼 지조대로 사는 BJ도 없지 않나? 부럽긴 할걸 다. 내가 조대로 산다고? 형 울어서 부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거 반대 아니야? 울어서 붙는 거였구나. 오히려 그거 반대지. 오히려 내가 더 열심히 방송하지. 맞잖아. 아, 이렇게 휴일 없이 방송하는 사람이 어딨어. 막말로. 물음표 쳐봐야 그게 팩트가 아닌 것을? 봐봐, 어제 지읒대로 하다가 질질 짠 거 모르냐, 애들아.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데. 전주에서 너무 피곤했나 봐. 면발 잘라 먹는 거 개승받네. 싹소리 그만하고 처먹기나 해. 아, 근데 너무 모른다. 여러분들이랑 나랑 가끔씩 뭐 대화할 때 벽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대화가 단절되는 그 느낌.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치 진짜 뭐 60대 노인 아저씨랑 대화하는 그런 느낌이 한 번씩 들어요. 너처럼 돌려막기 잘하는 마치 세대 차이처럼. 사건 사고 빼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은 방송을 안 해봐서 너무 몰라.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그냥 씨발 라면 빠는데 저렇게 많이 보네. 야 씨발 부럽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BJ 중에는. 우리는 짐승하고 말하는 건가 가끔 헷갈려. 방송을 해보면 알 거야. 여러분들 정담할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방송 해보잖아요. 저 리스펙하게 됩니다. 그냥 코트라는 새끼가 이해가 안 가고 이 새끼가 정말 악의 그냥 쓰레기 새끼 같고 그냥 이 새끼는 그냥 아 이 새끼 난 뭔가 정이 안 가 그런 거. 그러면은 여러분들 방송을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럼 이제 저를 리스펙하게 될 거예요. 그거 진짜 팩트예요. 방송해보세요. 리스펙이고 한 달만이라도 리스펙하게 돼 있습니다. 머리 삐져나오는 거 좀 시입을 어떻게 좀 해라. 다 밀어버리고 싶네. 아 이거 국물이지. 국물이 야무지네. 아, 네가 해보던가 논리가 아니라 막상 해보면 쉽지 않다는 거 알 거야. 너무 내 방송 날먹이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아, 내 방송이 날먹이야? 뭐? 리스펙? 조까고 자빠졌네. 그렇게 방송 잘하는데 왜 마방가고 무면허 운전해. 블랙에 저 씨발년 블랙해. 기승전 마방이야 씨발년 블랙해. 개새끼 블랙해. 진짜요? 응 진짜예요. 무조건 블랙해. 넌 내 방송 18번째 블랙이야. 축하한다. 아니 사람이 깔 때 까야지.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보면 계속 마방마방. 왜 김정은 동지가? 돌아왔구나. 졸업 논문. 아 우리 졸업 논문 발표하셨구나. 예. 잘 가세요. 블랙이랑
잘했다. 공식적으로 내 방송의 첫 번째 블랙이다. 인정? 네 번 채팅창이 더럽냐? 들집단 같아. 두 번째죠. 너 아까 금방 풀어주지 않았나? 아, 두 번째구나. 오늘 내 방 너 복귀하고 나 두 번째 블랙이야. NS 가로킹. NS 가로킹에 이어서. 아우. 국물만 처먹는 난 새끼 어디 갔냐? 쥐약 처먹을련. 아, 그러네. 아, 오징어짬뽕도 뭔가 과소평가된 라면 같아. 존나 맛있는데 막상 먹어보면. 갸루킨 박정무 실장 세 번째 아님? 박정무는 풀어줬잖니. 예토 전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못하나요? 예. 네. 예토 전생은 절대 안 돼. 되지 않나요? 응? 아, 그건 블랙은 아니지. 블랙은 안 못 풀려. BJ보다 조회수 평균 30만 유튜버들이 부럽더라. 일주일에 영상 한두 개 올리는데 월 2천 넘게 번다던데. 그거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광고랑 이런 거 다 해서 그럴 거야. 나가는 돈도 있을 테고 크리에이터들이 부럽다라는 거 아니야. 그렇진 않아. 2, 30만으로는 2, 3천이 절대 안 돼. 평균 조회수로 안 돼. 평균 조회수? 예. 그래도 안 되지. 2, 3천이 어떻게 돼? 하나 막 100만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지. 그럼 나가는 것도 많잖아. 그리고 영상 기획해야 돼. 존나 빡세 그게. 후식 준비할까요? 어우 배불러. 후식이 뭐가 있어? 쿠키가 있습니다. 아 노노노노노노. 너무 배불러서 못 먹겠어 이제. 빼라 빼. 어디 갔어요 이거? 어우 배불러. 어우 나에게 필요한 건 그냥 싼 배 하나 그뿐이야. 차 안 드릴까요 그러면? 응 차 안 먹... 어 차 좀 괜찮다. 그쵸. 기름 씻어내기 좋을 것 같아. 살도 안 찌고. 한 끼에 2779칼로리를 태운의 개도라이 새기. 대신 이러고 안 먹지. 내일 낮까지. 내일 낮에 이제 그 도착해갖고 저 뭐 뭐냐 아뮤소인가 거기서 하지. 거기서 먹겠지. 도시락 주는 걸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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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질방하시고요. 아,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제가 어떠세요? 네, 형님. 이게 근데 진짜 그 항상 이렇게 같은 예, 같은 모습으로 항상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예. 요구하는 게 없어 나한테. 항상 아유, 즐겁게 방송하세요. 예. 고통님 좋아해요. 오늘 재밌어요. 항상 응원해 줘. 진짜 신사. 젠틀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지성 돼지특 한 끼 많이 먹으면 오래 굶는다고 살안찌는 주람. 맞아요. 저 좀 오래 안 먹습니다. 어우, 배불러. 엄청 오래 굶죠? 12시간 이상 굶죠? 이렇게 먹으면 못 먹어요. 예. 기다려라 WB 형님, 우리 할렘단이 꼭 물들인다. 형 텐텐이라는 유튜버함? 일본 유튜버인데 집 없이 자박하는 유튜버인데 자박하고 요리만 먹는데 조회수 개많이 오름. 근데 그 사람은 조회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걸 하면서 대박난 케이스일 거야. 약간 막 조회수만을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뭐 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안 풀리는 경우가 또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했을 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좋은 모습이 보여요. 차 언제 되냐?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코트야, 바나나 아닌 우유 같은 갈림 음식 좀 먹어라. 나트륨 빼는데 최고야. 아 진짜요? 오, 1년 동안 안 먹어줄게. 이게 뭐 하라 그러면 하기가 싫냐? 예. 어우, 너무 차잔 너무 이쁘다. 이 저 지방시 차잔 이거는 하얘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조명 때문에 사진 찍어서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프리스 입고 누군 반팔 입고 뭐냐? 이 집안에 이제 우리가 느끼는 체온온 체감온도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문 좀 열어줘. 아, 이 지방시에서 차잔이 나오네. 형 솔직히 영국 남자 같은 대형 유튜버가 한국 세금 내야 한다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꼬리나 그 세금 내야지. 세금 왜 안 내? 오늘은 약발방 매운맛으로 세계 함 가보자. 아이 참 좋네요. 영국 시민권자라서 못 낸다? 모르겠다. 알아서 뭐 영국 세금법에 의해서 낼 수도 있겠지. 꽃핀광님 한 번만 더 도배하시면은 강퇴할 거예요. 잘 가세요. 새끼. 싸면 피자 여러분들. 씻고 걸게요. 1250rp 타요. 나중에 돈 많이 벌고 더 늘기 전에 바이크 타고 아메리카 대륙 횡단 같은 거 도전해 보세요. 국내에서 공도 타는 거랑 완전 다른 거예요. 야, 내 또 로망이 그거야. 유라시아 횡단. 건강 생각해 주니까 9000km인가? 미쳤다더만. 드라이버 맞아볼래? 어? 어? 전에 유라시아 횡단. 네. 해보고 싶어요. 일본 여행도 해보고 싶고 바이크로. 씻고 갈게요. 입마랑 맞아서 포기. 저 외국인 잘 먹습니다. 아, 우리 박광우가 119개를 했다. 너무 고맙습니다. 채팅이 많이 없다고. 뭐 나를 패는 듯한 분위기가 아니라서 지금 그런가 봐요. 그러게요. 4,000명 넘게 보는 채팅에.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좀 계신가 봐요. 예. 어제 하루 좀 일찍 종료해가지고 일찍 주무셔서 오늘은 이 시간까지 보긴 보는데 뭔가 피곤한 거지. 매일같이 그 패턴이었으면 봤을 텐데. 177에
54kg인데 여자 만날 수 있을까? 갈비뼈 살짝 보이긴 해. 어딜 사가지 없이 깨우자 태훈아. 아유 좋다. 니코틴이 몸 한 바퀴 쫙 도는 이 느낌이 참 좋네요. 피해야지 담배도. 아유 너무 담배 많이 핀다. 나도 니코틴이 이기긴 하지만 연초는 안 좋지 몸에. 아 씻고 풀게요. 오랜만에 밤새고 방송 보네. 그러니까 약간 좀 오랜만인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레종 아이스 블렌. 자, 그러면은 약벌방 슬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